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고객과 소통해요. 고소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채팅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김레전드님 역시 저를 제일 먼저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수정이 누나 안 나오나요? 네. 벌써 5자 지금 벌써 올려주셨어요. 어서와 수정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오늘장 여러분과 또 소통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즐겁기는 한데 오늘장 지금 이 시간대별 업종지수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장이 또 오후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 규모를 더욱더 크게 늘려가면서 현재 코스피가 0.1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장이 자꾸만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변동성이 너무나 큰 우리 시장. 오늘 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오늘 장 다시 쭉쭉 뻗어가자는 의미로 오늘도 채팅창에 5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또 마지막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정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수정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도 기다린 시간이죠. 네. 네, 지금, 네, 변동성 그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기다린 시간이죠. 제가 이 꽃갈콘 들고 올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와서 방금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 영웅문4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컨텐츠, 줄여서 꽃갈콘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웅문포 게시판에 올라왔던 정말 많은 사연 중에 제가 픽해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고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CH땡땡땡 고객님입니다. 화면 번호 0600 키움 종합차트에서 차트 우측에 있는 등락률이 전일 종가 대비 분봉의 등락률로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0600 차트 켜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 화면 번호 0600 다들 외우셨죠? 0600 보니까 우리 키움 이 채널K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영웅문포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0600 차트 내에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저는 EDGC로 한번 오늘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차트를 열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진단키트 갈수록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열어보니까요. 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한번 설정을 미리 해봤어요.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자꾸만 이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게 지금 22.32, 21.8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등락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자꾸 보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1분봉에서도 22%대, 3분봉에서도 22%대, 5분봉에서도 22%대 계속 해서 이 변함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나는 분봉 단위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우측에 보시면 환경 설정 있습니다.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톱니바퀴 우측에 딱 보시면 톱니바퀴 있거든요. 이 톱니바퀴 딱 눌러주시면 여기 차트 환경 설정이 나오고요. 차트 속성란에 들어가시면 지금 전일 기준이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이 표시를 바로 해제해줍니다. 해제해서 적용 확인을 누르면 여기 바로 바뀌었죠. 1.09%. 그럼 1분봉 어떨까요? 1분봉은 0.73%, 3분봉에서는 1.85%, 2% 이렇게 1분봉, 3분봉, 5분봉이 모두 전분 대비해서 이 기준이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봉 차트를 왜 보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로 단기 투자자분들께서는 분봉 차트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분봉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단기 투자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시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게 주가가 가격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나는 등락률로 보고 싶다 할 때 이 단위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톱니바퀴 눌러볼게요.
톱니바퀴 누르면 차트 속성 있죠. 여기서 아까 우리 전일 기준 해제했는데요. 이번에 화면 표시에 보면 지표 이름도 있고 지표값도 있고 비율 차트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등락률로 바꾸고 싶었잖아요. 이 등락률로 바꾸고 싶을 때는 비율 차트를 눌러줄게요. 비율 차트 누르고 네, 딱 보이죠? 이거 체크해서 적용해서 확인 딱 누르면 여기 바로 보이죠? 여기 아까 전에는 가격으로 나와 있던 게 지금은 퍼센트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 보니까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이 보합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봉으로 한번 볼게요. 1봉으로 보니까 오늘 이 최고치를 지금 14,550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13,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3%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분봉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가격에서 단위를 분으로 또 등락률로 설정하는 것도 바꿔봤고요.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로 돼 있는 거를 전분 대비로 바꾸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지금 채팅창 한번 또 읽어볼게요. 채팅창 보니까 지금 오늘은 좀 다섯 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주식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나와요. 내 주식 팔게. 고마 죽이라. 네. 소통의 여왕. 시장에게 많이 혼났네. 지금 시장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이 다섯 자에서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여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또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주는 메시지들도 있네요. 사랑해 너를 사랑해. 차트 올라라. 네, 올라가볼까. 이런 차트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만해야 하나 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시장 요즘에 최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 그래도 이어가다가 또 변동성이 좀 보이고 있었죠. 끝까지 그래도 이 채널K 방송 보시면서 힘내시면서 끝까지 한번 시장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섯 자 그러면 제가 골라볼게요. 오늘의 가장 센스 있었던 댓글 보겠습니다. 바로 소통의 여왕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제가 좋은 멘트를 정했나요? 근데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0600 차트 내에서 또 질문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영웅후보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영웅후보 고객 게시판 누르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골라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장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퇴근길에는 비타수정의 오늘은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